코로나19 검사가 줄어든 주말에도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우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2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전날보다 202명 줄었지만 일요일에 집계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수도권은 8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비수도권에서는 397명이 확진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전날 31.6%에 이어 32.9%를 보이며 이틀째 30%선을 넘었습니다. 예. 때문에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이런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죠? 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에서는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등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적 모임 규제를 보다 강화한 건데요. 강릉시에서는 확진자가 지난 한 주에만 92명이 나왔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최고 수준인 4단계까지 자체 격상했습니다. 제주시 역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3단계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5만여 명의 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50대 초반에 사전 예약도 진행되는데요. 만 53세에서 54세는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8시부터는 50세에서 52세에 예약이 이뤄집니다. 21일 이후로는 50대라면 누구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